프랙티스 1번. 다 피셨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본 것처럼요, 연결사는요, 앞뒤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또 해볼게요. 자, 또 첫 문장이 기니까 동문서 하면서 가봅시다. 제가 체크한 소재 부분과 여러분이 체크한 소재 부분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emotions, charged 여기에다가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감정이 are highly charged, 감정이 매우 격해지면요, it makes good sense. 자, 우리가 make sense라는 거는요,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치에 맞다라는 뜻이야. 이치에 맞다. 여기에서의 이승 가주어야 이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이하가 진주어가 되는 거야. 됐어? 이런 구조다. 자, 그러면은 make sense 부분을 보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고요. 이 진주어 부분이 기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일단 delay를 동사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conversation 목적어고 about conflict가 앞에 있는 conversation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until 이하가 역시나 또 한 덩어리가 되는데요. until 이하를 보시면 attention, mental focus, and will 여기까지가 주어, have returned가 동사 이렇게 됩니다. 됐죠? 구문 문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구문에 맞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감정이 매우 격해졌을 때 이 해석 없죠? makes good sense.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가? 네모가로 하는 것이. 네모가로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네모가로 하는 게 뭔데요? to delay. 연기시키는 거야. 지연시키는 거. 뭐를? 대화를요. 어떤 대화? about conflict. 그 갈등에 대한 대화를요. until. 뭐 할 때까지? attention. 어떤 뭐 집중, 뭐 mental focus. 정신 집중. and goodwill. 그것은 좋은 거고 will은 의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의란 뜻입니다. 선의. 이 선의가 have a return,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막 사람이 막 너무 빠기치면은 막 감정이 격해지잖아. 그렇지? 그럼 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사실 이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봤자 안 먹혀요. 그 빡친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도 이 화가 주체가 안 되니까 어떤 이성적인 얘기를 해도 안 먹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얘가 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얘가 빠기치게 된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그 문제가 있으니까 얘가 빠기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대화를 좀 지연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지연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나랑 성민이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성민이한테 막 그랬어. 너 씨 왜 숙제도 안 해오고 지각하고 어? 막 이래. 성민이가 빡쳐갖고 나를 한 대 때렸어. 예를 들어서 난 112에 신고 아 이건 안 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성민이가 막 너 이 새끼 하면서 갑자기 나를 막 반말하면서 욕하면서 아! 이런다고 쳐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하지? 난 이제 쫄았어. 오씨 야, 얘, 야 왜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맞받아치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갈등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이모션이 격해지면 딜레이 해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개가 바로 키포인트야. 됐어? 이모션이 격해지면 딜레이 해라. 됐죠? 여기서 우리가 딜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딜레이와 바꿔 쓸 수 있는 유사 표현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두 개만 쓸게요. 첫 번째는 put off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postpon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연시키다, 연기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지문을 갖고 빈칸 문제 아니면 요약 문제 이딴 거를 낸다고 치면요, 지연시킨다는 말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 핵심적인 단어니까. 근데 지연시키다가 지금 본문에 딜레이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본문에 있는 단어는 안 낸단 말이야 시험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그냥 바꿔서 put off, postpone. 알겠죠? 그래서 알아주시라고 한 겁니다. 왜? 잠깐만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초반 도입부 나왔고 그 다음 내용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 내용은 뭐였습니까? 앞 내용은 다시 한번 감정이 격해지면 뭐라? 좀 이렇게 지연시키는 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한 거죠. 일단 모든 사람이 is calm, 진정되고요. and enjoying themselves again. 자, 다시 즐거운 상황으로 돌아오면요.
그러면 이러한 대화가 자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 야 일단 진정됐어 이제. 자 성민이가 너무 빡이 쳤었는데 이제 진정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대화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가야겠죠. 그쵸?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좀 이제 진정됐어. 자 성민이랑 쌤이랑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너 아까 전에 선생님이 왜 화를 냈었냐면은 너가 이렇고 저렇고 그랬기 때문이야.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겠죠. 그쵸?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그런데 이 대화가 종종 어떻게 된대요? Forgotten. 잊혀진대요. 잊혀져. 또는 무기한으로 put off 된답니다. put off 나왔네요. 연기된다. 됐어? 그러면 이 빈칸에 나올 내용 뭐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앞내용과 뒷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반대 내용이에요? 어느 쪽이 가까워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앞에 내용은 뭐였어? 감정이 격해져? 그러면은 딜레이를 하래요. 언제까지? 얘가 좀 원상태로 되돌아올 때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어? 자, 원상태로 돌아왔어. 침착해졌다고 했잖아. 원상태로 돌아왔어. 그럼 원래대로는 어떻게 돼야 돼? 다시 그 갈등,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뭔 내용이 나왔어? 잊혀진다라고 나왔어. 그냥 그러면서 이제 어물쩍 넘어간다는 거야. 이제 성민이가 이제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 그럼 뭐야? 이제 그 얘기 안 하는 거야. 아까 뭐 지각인 뭐. 이 얘기가 그냥 다시 안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앞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앞 내용은 오히려 반대 내용에 가까운 거죠. 반대 내용. 됐어? 그럼 여기도 역시나 however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됐죠? 앞과 왜 반대 내용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반대라고요? 앞부분은 뭐였어? 내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야. 앞부분은 뭐였다고요? 얘가 원상태로 돌아오면 그 대화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제 원상태로 돌아왔는데 까먹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대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나온 거야. 이게 문제야 문제. 그 갈등을 얘기해갖고 아니 한번 지연을 시켰으면 다시 얘가 원상태로 돌아왔으면 얘랑 얘기를 해갖고 다시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냥 까먹거나 그냥 연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이어서 볼게. No one wants.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아무도 원하지 않아. 뭐를? 즉 잠깐만 conflict. 그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다는 거야. 그리고 race boiling the good time. 그 좋은 시간을 망치는 거를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싸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저 부부 싸움 할 때 생각나는데 몇 주 전에 했거든요. 부부 싸움을 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부부 싸움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막 사과하고 이제 기분이 풀렸어. 근데 서로 이제 알아. 아는데 이거를 얘기를 다시 꺼내면 또 싸움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또 싸움이 될 수 있고 뭔가 이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이 그리고 또 결국에 또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물쩡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친구랑 막 되게 격하게 싸우고 특히 남자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자애들 이게 남자애들이 또 존심부리거든. 존심부려갖고 야 내가 미안하다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특히 학창시절에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시 이제 어울려 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기한 연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선생님으로서가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자면요. 그 쫀심부리지 말고요. 그냥 바로 화해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17년 친구를 잃었어요. 그렇게 해서 17년 사귄 친구를 잃었습니다. 실제 경험담이에요. 한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쫀심부리지 말고 상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간 또 빈칸 나오고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그 문제가 often don't get addressed at all. 자 나래도로 또 나왔죠? 전혀 아니래요. 그 문제들은 종종 다뤄지지 않는데요. 전혀.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다고 했어. 그 문제가 뭐겠냐? 그 문제가 뭐겠어? 얘네가 어떤 감정이 격해지게 된 어떤 그 갈등을 말하는 거겠죠. 그쵸? 그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데요. 그럼 얘들아, 앞 내용과 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야? 반대 내용이야? 말해라, 우리 씨. 대박 봐. 그지더라. 뭐야? 앞 내용과 요 내용이 같은 거야? 반대야? 뭐야?
어떤 거? 어휴, 이런 것이 안 들려. 재미나 뭐라고? 반대? 반대? 오, 그 반대예요. 네,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아, 그래도 재민이 대답한 게 어때? 나머지 씨 꿀먹은 덩어리만이 뒤지더라. 어? 마스크 써갖고 씨 말을 못하냐? 어? 아니 봐봐, 앞 내용이 뭐였어? 씨 왜 안 올라가? 이거였어. 자, 앞 내용 봐봐. 앞 내용이 뭐였냐? 앞 내용은 자 처음에 문제가 있어. 자 갈등이 벌어졌어. 갈등이 벌어졌어.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얘기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감정이 좀 격해진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갈등이 있어. 그러면 뭐야? 지연을 시켜라 라고 했어. 지연을 시켜라. 언제까지? 얘가 calm해질 때까지. 차분해질 때까지. 자 그래서 얘가 calm해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갈등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걸 안 한다고. 왜 안 한다고? 아 또 싸움 날까봐. 그 또 싸움 나는 게 싫다 이거지. 됐어? 이 얘기까지 한 거야 지금. 됐어? 이 얘기까지 한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그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 갈등들이 뭐라고요? 전혀 다뤄지지 않는데요.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기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잖아. 지금 이 얘기를 안 한다고 했지, 앞에서. 근데 이 다음 문장에서 또 뭐라 했어? 얘기한다, 안 한다? 얘기? 안 한다잖아. 똑같은 내용 아니야,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반전에 해당되는 however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됐어? 자, 어떻게 간지 일단 또 볼게요. 이 문제는 종종 전혀 다뤄지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보통 resurface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답니다. Later 나중이에요. In a new 새롭고 and often intensified conflict 요. 그러니까 종종 더 뭐다? 강화된 갈등으로. 됐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사소한 그냥 문제였어요. 이걸로 인한 갈등이 생겼어. 그래서 좀 차분해지고 다시 얘기했어. 아 다시 얘기를 안 했어.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 근데 이게 나중에는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쌓인다는 거야. 쌓여. 얘기는 안 했지만 서로 알고는 있어. 그 불편한 점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얘가 또 비슷한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또 갈등이 생긴 거야. 그럼 이제 뭐야? 처음 갈등이 생겼을 때보다 더 증폭된 형태로 온다는 거야. 쌓여서 온다는 거야. 어. 아니 이 새끼 전에 나랑 이래갖고 싸우지 않았나? 이 새끼가 또 이런 행동을 하네? 아씨 열받아. 그럼 또 싸워. 그럼 또 이게 제대로 화해되지 않은 상태로 또 넘어가. 그럼 이제 나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아 얘는 원래 이런 새끼야. 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그거를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넘어가고 쌓이다 보니까 더 강화된 형태의 갈등으로서 다시 이게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 그러면 갈등을 바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단 어떨 때 감정이 좀 낮춰지고 나, 그래서 좀 차분해지고 나면 해결해라. 이게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If you choose, 너가 선택한다면요. To put off discussion, 어떤 논의를 연기하기로 선택을 해요. 뭐에 대해서? 그 갈등에 대해서. 그러면 기억하라는 거야. 여기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야. 여기까지는 뭐였냐? 여기까지는 뭐냐? 다 문제점만 얘기했어. 문제점만. 어떤 문제점이야? 니네가 싸우고 나서 문제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쌓여서 점점 계속 이게 커지게 되는 거야. 계속 문제점만 얘기했죠. 그럼 이제 어쩌라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해결책을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다뤄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만약에 이 갈등에 대해서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뭐 하라고? 아, 기억하라고. 아까 까먹는다고 했잖아. 까먹지 말고 기억해. 뭘? To take it up. 여기서 take up이라는 표현이 바로 제가 뜻을 써놨는데요.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좀 자세히 말하자면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뭔가를 계속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take u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뭘 기억해라? 그것을 계속할 것을 기억하라고요. 그것은 그 갈등을 말하는 거죠. 갈등을 계속하라고요. 갈등을 계속하라는 게 뭐라고? 갈등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할 거를 기억하라고요. 까먹지 말고. 나중에. While 아니라 during입니다. 이건 바꿔두시면 돼요. 대신 워플 시트에 있는 문제입니다. 뭐 하는 동안에? A time of ease. Ease는 아까 제가 알려줬죠? 뭔가 완화시키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명사로 쓰여서 완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차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편안한 상태, 그리고 좀 뭔가 부드러운 관계, 그런 기간인 동안에 얘기를 하라는 거야. When, 뭐 할 때? It can be most productive. 가장, 즉, 생산적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랑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뭐냐면요. 동격이야, 동격. 둘이 똑같은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자, 얘기 정리. 자, 감정이 고조되어 있어. 이 상태에서 갈등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일단 지연시켜. 언제까지? 감정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이때까지 지연시키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감정이 가라앉았어.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한다고?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게 문제점이야. 안 하니까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돼? 그게 점점 쌓여왔고 더 강화된 형태로서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제 어쩌라고? 해결책은 뭐겠어? 당연히 차분한 상태가 되면은 갈등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라. 이게 뭐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됐어요? 다시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그 차분한 상태가 바로 어떤 타이밍과 마찬가지다? 바로 가장 차분한 시기, 그리고 부드러운 관계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내가 A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제가 겪었던 거. 이 친구랑 내가 초6부터 친구예요. 초6부터 친구. 이 친구랑 내가 이제 속된 말로 손절을 한 게 5년 전쯤인데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좀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랑 내가 거의 10년 년을 친구를 했단 말이에요. 10년 년을. 근데 이 친구의 좀 크나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엄청나게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아무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도 좀 쉬쉬하고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굳이 그거를 점화시키진 않은 거예요. 굳이 그걸 이제 얘기를 꺼내진 않은 거지. 그냥 제가 원래 그런 애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게 나왔을 초창기에 그걸 사실은 얘기해서 조졌어야 됐는데, 어린 나이잖아. 초육 중일 어린 나이고 한창 막 그 중2병 걸리고 이런 식인데 그런 얘기하면 또 민감하고 또 싸움 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수십 년이 흘러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좀 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사건이 있어갖고 결국에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친구랑 아예 손절을 하게 됐어요. 17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기간에 이 친구랑 손절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고등학교 한 1학년에서 3학년 시기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때는 아직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어. 그럼 사실 이 시기가 언제 시기예요? 이 친구와는 그래도 좀 아직은 부드러운 관계, 우리가 친구 관계로서 남아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많이 완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결국엔 어떤 시기야? 우리가 속 터놓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즉 가장 생산적인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됐어?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그걸 까먹지 말고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얘기를 안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게 나중에 터져갖고 빠이빠이 하게 됐다는 거. 됐어요? 자, 저를 팔아서 이시 들었어요, 지금. 이해되지? 됐어? 자, 정답을 보자면 정답 4번인데요. 일단 however에 대한 설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뒤에 결과가 나왔어. 그럼 앞에 뭐가 나와? 그렇지, 원인이 나와야겠죠. 자, 그럼 앞에 원인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 뭐였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 아무도 이런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다룬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 갈등을 다시 불을 지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안 다룬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안 다룬다는 거죠. 그 결과. 그래서 as a consequence. 정답 4번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National Pursuit 2번 부분을 보겠습니다. 1번 부분은 아까 처리를 했죠. Why를 doing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법적인 내용인데요. 단순히 말하자면 뒤에 명사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로 써준 겁니다. time이란 명사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why 쓰면 안 된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서 찾았어라.
If you choose to delay. 자, 본문에서 찾았으라고 했으니까 to delay를 썼습니다. 물론 to put off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지연시킨다는 거니까. 너가 어떤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로 한다면 그러면 you should remember. 너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뭐를? To take it up later. 나중에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그 얘기를 계속 이제 다시 꺼낼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겠죠. 어떤데? 가장 좀 뭔가 완화되어 있고 그런 부드러운 관계를 가진 그 시기 동안에 다시 얘기를 꺼내서 해결을 봐야 된다. 이게 바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정리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휴, 다들 피곤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설 연휴 이후로 이게 좀 심해진 것 같기도 해. 여러분을 이제 언제냐? 1월에 봤을 때랑 이번 달에 볼 때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네. 설 연휴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 고3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고3 애들도 다 지금 메가리가 없어요. 그냥 다 좀비야, 좀비야.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고3 애들이 그러고.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심지어. 그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가면은 올해는 뭐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랑은 또 많이 다를 테니까.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학교 등교를 한다면은 사실 엄청 바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은 중학교 때랑은 사실 잭도 안 되는 그 바쁜 일상을 이제 보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벌써 걱정됩니다, 아무들아. 응? 학교를 만약 가게 되면 이제 또 뭐 동아리니 뭐니 또 가입하라고 또 겁나 와요. 또 이제 선배들 와갖고 이제 교실 막 쳐들어올 거야. 니네 이제 3월 한 달간은 교실 막 와갖고 뭐 우리 뭐 어디 동아리인데 뭐 하면 뭐 생기부 써주니까 뭐 가입해라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학교에서 뭐 꿈의 대학이니 뭐니 뭐식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 뭐 또 생기부 써준다 막 뭐 겁나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 좀 그 팁을 주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부터 벌써 정시를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벌써 나는 내신 안 봐. 난 내신 포기하고 무조건 수능으로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됐든 내신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대부분 이런 걸로 이제 가실 거란 말이죠. 하나 이제 좀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그 이제 학종에 대해서 사실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요. 여러분이 지망하고자 하는 과나 계열은 사실 좀 미리 정해두는 게 좋기는 해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데 미리 정해두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 내가 그 사이트를 까먹었는데 내가 아마 내 카톡 그 검색하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아마 학교에서도 많이 한 거라 여러분도 이미 알 수도 있는데 그 적성검사 사이트가 있거든요. 적성검사 사이트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해봤어요. 나도 해봤어. 그 적성검사가 있고요, 흥미검사가 있어요. 흥미검사.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다 해봤어요. 근데 나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내 나이는 일단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17살로 속이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 다 해봤거든요. 원장님도 해봤어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적성이랑 흥미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보통은요. 저는 적성 1위는 학교 교사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저 흥미 1위는요 좀 의외였는데요, 유치원 교사 나왔어요. 내가 왜 때문에 왜 유치원 교사지? 약간 이랬는데요. 근데 거기 유치원 교사 그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보면 아시겠는데 필요한 능력치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대충.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뭐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은 충분한데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창의력, 두 번째 손재주. 두 가지가 어때요? 애기를 막 뭐 만들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야만 뭐 너는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원장님 것도 봤었는데 원장님 건 좀 재밌었어요. 원장님은 그 적성을 했을 때는 경영 컨설턴트 막 이런 거 나왔었고요. 그리고 흥미로는요 축구 감독 나왔어요. 스포츠 감독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거를 해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이제 수단도 있으니까 사실 그 계열을 좀 미리 정해놓는 게 좀 좋기는 해요. 지금 입장에서 사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기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를 정해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이게 어려운 게 그 대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계열을 미리 정해놓냐 아니냐가 사실 좀 크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아마 분명히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아까 말했던 뭐 꿈의 대학이니 무슨 활동이니 막 이런 것들을 하라고 여러 가지 요청이 올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은 사실 잘 모르니까 일단은 생기부에 써준대. 그럼 일단 하고 보자.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를 다 챙기려고 하면요 못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예비고일 뭐 설명회를 대체적으로 들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이제 뭐 얘기한 김에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원래 이제 한 지문 더 나가려 했는데 그거 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대학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는요, 계열을 내가 왜 정하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생기부를 볼 때는 일관성을 봐요. 일관성.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내가 지망하는 예를 들어 어떤 뭐 직업 아니면 어떤 꿈이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봐요. 이제 그 저기 뭐냐, 아 갑자기 용어 기억 안 나네. 그 대학, 아 입학사정관이, 입학사정관이 이제 그런 걸 봅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제 아는 지인이 아주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분께 직접 물어봐서 얻은 정보예요. 그런 거를 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 계열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 친구가 했던 활동과 그 화학 계열이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한다는 게 다가 아니라고. 내가 화학 계열로 가보자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뭐 내가 어디 뭐 무슨 뭐 문학 뭐 토론 뭐 대회에서 뭐 입상을 했다. 이딴 건 뭐야? 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왜? 관련성이 없으니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 계열과 내가 하는 활동이 얼마나 매칭이 잘 되는가가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냥 닥친 대로 다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고1 때는 화학 계열로 가고 싶었는데 제가 고2 때는 문과 계열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요, 그 변환된 이유를 자세하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분명.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 계열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어떤 부분에서 내가 벽을 좀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흥미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을 내가 좀 보다 보니까 이쪽에 좀 흥미가 생겨서 이렇게 됐다. 뭔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그 전환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그에 대한 활동이 같이 있고 그걸 이제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 계열과 내가 이제 하는 활동이 맞다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항상 여러분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계열로 갈 건지를 미리 선정을 해놓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조언이고요. 두 번째 조언은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 계열과 뭐 비슷하고 하니 많이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성적이 좋아야 돼요. 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둘 다 보는 거긴 하지만 기본은 교과 영역이에요. 일단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한 활동이고 나발이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순위는 성적이에요. 1순위는.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은 물론 과목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요, 내신과 그 이제 정시,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죠, 이 둘의 경계가 엄청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신은 안 좋은데 모의고사 잘 본다든가, 그러니까 막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많았었는데요. 물론 요즘도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 성적을 이제 어느 정도 잘 받는다, 막 2등급, 1등급 받는다, 근데 모의고사가 막 6등급 나온다? 이럴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웃긴 게 내신 잘 받는 애들이 모의고사도 잘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냐, 일단 앞치고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 어떤 계열로 가든가, 이내가 정시로 가든, 나중에 바꿀 수도 있잖아. 얘네가 아, 나의 내신으로는 답이 없다, 나 수능 공부해야겠다,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수능을 볼거든, 학종으로 갈거든, 논술로 갈거든. 논술은 심지어 또 폐지 얘기가 나왔었죠. 적성은 이미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뭐 교과로 가든 어떤 영역으로 가든 간에 일단 내신 성적은 잘 받아서 나쁠 게 전혀 없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심지어 아 미안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연대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연대 의대에서 교과 전형으로 새로 뽑는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어요. 최근에. 원래 교과 전형으로는 의대생을 선발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교과 전형은 결국 뭐예요?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는 거예요. 학교 활동 있다는 거 다 빼고요. 근데 내신 성적이라는 거는 학교마다 편차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화고에서 1등급 받는 거랑 대진고에서 1등급 받는 거는 사실 좀 차이가 크죠? 그죠? 하지만
그런 거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에서도 교과 전형을 이렇게 좀 높은 과, 좀 높은 상위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여러 이제 얘기도 많고 내가 뭐 지금 입시 설명회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짧게 말하자면 학종의 여러 가지 이제 좀 단점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연대에서 그냥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우리 그 저기 뭐야 교과 영역으로 의대생 선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고3부터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럼 상위 대학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래 대학들은요, 쟤네가 저렇게 하네,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다 따라합니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도 애초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2014년에 서강대학교랑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학종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심지어 정시 부문에서 이제 내신 성적을 함께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 플러스 내신 성적을 적절히 이제 점수화, 수치화 해갖고 이걸로 선발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작년 11월에. 그러면은 더더욱 내신 성적이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부터는 더 중요해요. 더. 오케이? 대학에서 지금 상위 대학에서 벌써 두 군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는요. 이게 올해는 몇몇 상위 대학에서만 그렇게 선발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고3이 되는 시점에는 뭐예요? 그게 대세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웬만한 상위 대학에서는 이제 대부분 뭐야? 내신 성적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특목적으로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왜? 특목에서는 내신 성적에 대한 메리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고 아닌 이상. 이금방에 있는 무슨 뭐 국제군이, 외군이 이런 데는 별로 저는 메리트가 없고요. 차라리 메리트가 있다면 문정부 정도? 나머지는 메리트가 없어요. 과고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일반고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게 다 이제 연결성이 있는 건데 여튼간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내신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내신 공부 열심히 해라. 내신 공부를 잘,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면 지금 이 시기에 당연히 여러분의 기본 스펙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어휘력 늘리고요. 목표력 늘리고 법법 실력 늘리고. 됐죠? 자, 시간 10분 남았으니까 얼른 집중해서 빡 집중해갖고 2번 문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중국과 동유럽의 경우에는요. It is clear that 대처리아가 분명하대. 대처리아가 뭔데? Market liberalization has helped a lot. Market liberalization, 시장 자유화입니다. 됐어요? 그럼 시장 자유화니까 자유시장, 자유경제시장,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이제 채택하고 있는 그 방식을 말하는 거겠죠? 얘가 주요 소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자유화가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게 명확하대요. 중국이랑 동유럽은요. 1998년쯤까지 그 동유럽의 민영화는요. 민영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민영화라는 거는요. Market liberalization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민영화라는 게 뭐예요? 민간화 한다는 거야. 민간화. 오케이? 여러분이 이제 민영화라는 단어 잘 모를 텐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 자유경제시장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가 그런 경제에다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민영화라는 것도 뭡니까?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국가나 어떤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됐어요?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건 결국에는 market liberalization과 관련성이 있는 단어일 수밖에 없겠죠. 동유럽의 민영화 과정 그리고 the implementation 실행은요. 뭐의 실에? 자유? 그 시장 경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실행은 progressed 뭔가 실시가 됐다는 거죠. In fits and starts 이게 이제 별주 단어로 나와 있는데 단속적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속적으로. 이 단속적으로란 말이 잘 모른다면요 반대말을 알려드릴게요.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게 반대말입니다. 됐어요? 단속적이라는 거는요 간헐적이라는 뜻입니다. 간헐적. 그러니까 이때 한번 하고 또 뭐 요때 한번 하고 또 요때 한번 하고 이게 이제 단속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연속적으로라는 건 끊임없이 쭉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단속적으로 진행되었답니다. Due to 뭐 때문에? A search of political maneuvers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그런 정치적인 조치 due to 때문에. 그렇죠? 결국 두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첫 문장과 연결을 해볼게요. 중국이랑 동유럽은요. 시장 자유화가 도움이 많이 되었답니다. 뭐에 도움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국가 전반에 도움이 됐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움이 됐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로서요. 동유럽의 민영화 과정 그리고 시장 경제의 실행 이런 게 있었는데 98년도까지는요. 98